숨바꼭질을 하는 것처럼 쉽게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게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이게 운명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면은 또 없어지고 사라져버리고, 또 이걸 잡았다고 생각하면은 또 이만큼 더 도망가고, 결국 숨바꼭질을 하면서 우리를 계속 더 앞으로 가게 만드는 게 운명 같기도 합니다. 이 길에 막 들어섰을 때는 조급한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럴 순간마다 SOS를 치듯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제 옆에 있는 멤버들이었고, 그 신호를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우리 서로인 것 같고, 그래서 저희가 여기까지 길을 잃지 않고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